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지난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 25%의 국공유지가 10년간 실효가 유예돼 계속 공원으로 남게 되며 이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4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시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가담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지적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 면적은 10만 378제곱킬로미터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전남 영암군과 경기 시흥시 등의 공유 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으로 국토 면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미세먼지나 오존층 등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린벨트나 도시 공원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내년 7월 일몰 대상인 도시 공원 지키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지자체에 맡겨졌던 일이 정부의 개입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리 정보 관련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오늘 주택 시장 상황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2년이 좀 넘었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 간의 어떤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특히 작년에 9.13 대책,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기 수요,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안정세를 돌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제 공급이 서울 지역의 어떤 공급량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오름세는 덜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그 서울의 어떤 수요 자체가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기 신도시가 지금 공급이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어떤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울 지역의 어떤 투자 흡수를 그만큼 받쳐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 그러니까 종합주택 가격입니다. 아파트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종합주택 가격 지수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2017년 5월부터 해서 23개월 동안 한번 어느 정도 변동률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62%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각종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1.62%가 상승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8.35%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모두 포함된 그런 프로테이지죠. 근데 아파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10.31%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마용성, 마포구 같은 경우는 11.97%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같은 경우는 11.7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11.42%, 그야말로 마용성의 어떤 이런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 밖에도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의 광주와 전남 지역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3월 대비 4월 가격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이 호남 지역의 광주와 전남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올랄까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밖에도 대구와 광전, 광주, 대전, 제가 대대광전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대광전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 대전, 광주, 전남 지역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투자처를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대구를 제외한 영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자동차 산업과 조선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울산 자체가 -9.53%로 가장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밖에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큰 폭으로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조선과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은 가격적인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격 하락폭이 덜 클 건데 공급이 과다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가격적인 상승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수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율촌 산업단지, 그러니까 국가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죠. GX 칼텍스도 있고, 그다음에 호남정유, 남해화, 그리고 한학 케미칼까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으면서 연간 매출이 100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호황을 이뤘던 석유화학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매출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쪽이 바로 여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서쪽으로 좀만 내려가면 율촌산업단지가 있죠. 율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그리고 포스코의 주력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또 율촌산업단지에 있으면서 순천 쪽에 어떤 가격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남 지역이 0.20% 3월 대비 4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은 결과를 보이고요. 그리고 대구와 그다음에 광주, 대전도 역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하향으로 계속 그래프 자체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전남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보게 되면 지난달 3월 대비 4월의 어떤 변동률 폭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이 0.20%인데, 지금 그중에 지역을 또 뽑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1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가 0.54%로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2위가 바로 순천시의 0.23%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말했다시피 이쪽에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어떤 그 자족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면서, 그리고 고용 창출이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관광산업으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1,400만 명이 여수를 방문을 했습니다. 관광객이. 그렇다고 하면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100조 원에 넘는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어떤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광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시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현대제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관광산업을 또 가미를 해서 이 지역 자체의 어떤 자족력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같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로 투자처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월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 폭을 보이고 있는데 전남 지역은 0.20%,
그리고 이 전세 가격 자체도 0.08% 그리고 월세도 0.03%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있으면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1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하루 유동인구가 거의 20만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수와 순천 쪽에서 광양에 어떤 직장을 두고 이렇게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광양 쪽에 한번 투자처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 주제로요. 이 주택 종합 가격의 변화 살펴봤고요. 상승세와 하락세를 보여줬던 각각의 지역들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대응하는 방법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성호 대표와는 첫 번째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에 위치한 일반 상업 지역의 면 적은 181.2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네요. 자, 황금지구 토지의 가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금액은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로 특별하게 토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 과연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토지일지 지금부터 만나보죠. 네, 어떤 그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 자료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의 나오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오르고 어느 지역이 내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공급이 많은 쪽, 공급이 적은 쪽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광양 자체의 어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게 되면 유독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쪽에 어떤 관련된 토지나 어떤 이런 부동산의 투자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도시죠. 많은 산업 단지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 광양 제철이 있죠. 하루에 3만 명의 어떤 상주 인구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을 시켰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 있고요. 거기에 또 포스코에서 하나의 사업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죠. 친환경 에너지. 바로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자동차의 또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전기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양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체는 지금 리튬 이온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이 포스코에서 최초로 리튬 이온을 만들어서 이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양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올해 이번 달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5월 31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드디어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 세계 시장의 20%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광양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1987년도에 포스코 광양제철이 이 지역 전체 그러니까 여순광이죠. 여수, 순천, 광양의 시장 경제를 살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2의 황금기가 이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이제 도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주 근접 얼마만큼 현장과 그리고 이 산업단지와 가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림을 보시면 황금 이쪽 광양의 현장에서 바로 포스코 광양제철까지 6.3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리튬 회사도 2.8km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신산업단지, 세풍산업단지, 그리고 황금산업단지, 그리고 광양항만, 그리고 서축배후단지, 동측배후단지 굉장히 물류단지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주거지이면서 뒤에는 산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그런 지형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물을 만나면 멈추는 이 자리가 바로 주거지의 최고 조건을 가진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배산 임수의 지형에 그리고 신도시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건데 지금 광양시 전체의 부동산을 가게 되면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다 논과 밭, 논과 밭, 논과 밭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 도시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중인데 지금 현재 여기 황금지구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현재는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을 보도 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가 20만 평이 개발이 되죠. 자,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20만 평이면 천안 밑으로 가장 큰 면적의 어린이 테마 공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황금지구 뒤에 이렇게 관광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골프장 27개홀이죠. 광양은 굉장히 따뜻한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골프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또 이렇게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 여름이 길기 때문에 워터파크나 그다음에 루지 연습장, 루지 체험장이라는 게 있죠. 겨울에 썰매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런 루지가 또 이쪽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골프를 즐기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워터파크 그리고 루지 체험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이 관광단지로 조성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여수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이런 관광단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를 근거리에 두고 있는 이런 지역이야말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신도시에서 바로 뒤편이고요. 뒷마당이 바로 27개월 골프장 워터파크죠. 총 사업비가 1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도 바로 옆에 있죠. 20만 평. 여기에 또 가족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캠핑장이나 어떤 둘레길 그리고 글램핑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루를 숙박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텐트를 쳐놓고 그러면서 놀이공원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또 관광단지가 되는 거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로 이제 거듭날 그런 회사고요. 이런 업체가 계속적으로 부지를 넓혀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지금 1차 공장이 지어졌죠. 그리고 이 부지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해서 이제 전 세계 20%를 생산을 해내는데 인력들도 계속 충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그 인구들이 더욱더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환지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그 뒷마당이 골프장, 워터파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에는 또 광양 항만이 있고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일종 주거죠. 아파트가 6,000세대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 지역, 일종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신도시가 이게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쪽 지역 황금동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황금동이라는 행정구역상의 명이 김천에 하나, 그다음에 대구에 하나, 그리고 광주에 하나, 그리고 광양에 하나 있는데 대부분 부자 도시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바로 뒤에 황금 광산이 있기 때문에 황금동이라고 명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부자가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를 짓는 의무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죠. 재개발 지역에서는 최고 30%까지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자,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황금동의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구획정리 사업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구성이 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런 일반 아파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제 황금동으로 올 건데 지금 광양 전체로 보게 되면 아파트들이 지금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대도시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브랜드형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조장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광양 자체는 그러한 비브랜드 아파트 너무나 많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체가 돼 있고 오르기는 오르지만 오름세가 그렇게 인구 밀도나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는 그 부분에 비해서는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없으면 그만큼 일군 업체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가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고 가격에 대한 그러한 경쟁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처로 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모습을 보이죠. 바로 구봉산입니다.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골프장으로 그다음에 워터파크로 태어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모습인데 거의 공정률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78%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처로서 투자의 어떤 시기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 전이나 아니면 착공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부담이 있지만 이제 거의 무르익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나기 때문에 투자 시기로서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지역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만큼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급 비율 자체가 다른 지구하고 많이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도의 성황지구는 상업지역이 600에 70%죠. 자 그러면 황금지구는 1300에 80입니다. 법정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다라고 하면 건폐율이 80%이기 때문에 80평, 100평 중에 80평을 건물 바닥 면적을 안 칠 수 있는 거고요. 1300%면 거의 1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이나 어떤 주차 대수의 이런 부분도 따져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진행했을 때 거의 뭐 16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높은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500, 일반 상업지역 3억 3,500만 원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자, 대출이 거의 뭐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실투자액이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5,200만 원이면 이쪽에 신도시로 태어날 이 황금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 상승 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성우 대표와 두 번째로는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주택 정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곳은 설릉역과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죠. 먼저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강남권의 생활 인프라 기대되는 곳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역시 바로 만나보죠. 네, 강남구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강남이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어떤 게 착공이 될까요? 바로 현대자동차 GBC,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렸죠. 어디도 이제 건축허가가 나고 올해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착공 단계의 어떤 가격 상승분, 그다음에 완공 단계 가격 상승분을 비교를 했을 때 세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 시기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이쪽 지역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어떤 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국제기로 복합지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을 보셔야 되겠죠. 현대자동차 GBC 그리고 그 밑에는 영동대로 지하사업, 그러니까 지하도시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 지하도시에 각가지의 어떤 철도 그리고 광역급의 교통 허브로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강남권의 어떤 교통의 명소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상층부는 또 잔디와 또 분수와 그리고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강남 3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광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강남에 이렇게 넓은 광장, 그러니까 서울 광장의 3.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에서 보행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있던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이 강남 자체를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든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 봉사로 업무 밀집 지역. 그만큼 임대에 관련된 이런 다세대에 투자를 할 때는 임대 임차인들 자체가 젊은 임차인들이 얼마만큼 맞느냐, 그리고 그 젊은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이냐 영세업 자의 기업이냐 그리고 대기업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이야말로 그만큼 우량 임차인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 그만큼 연체율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우량 임차인이 확보가 된 지역이다. 그만큼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직장인들이 늘어날 지역이다. 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완성이 되면 더욱더 많은 직장인이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발 호재 국제기로 복합지구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코엑스와 서울 무역 전시장도 컨벤션 기능과 전시장 기능을 더욱더 확충을 하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서울의 63빌딩의 약 1.5배입니다. 예전에는 르네상스 호텔이 호텔만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1.5배, 63빌딩 1.5배에 달하는 이 건축물이 거의 77%가 업무 시설이고 나머지는 컨벤션과 호텔입니다. 그만큼 업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더욱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현대자동차 GBC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또 GTX A노선과 GTX C노선 그리고 신사 유례선 그래서 복합 환승 센터로 거듭나게 되고 그만큼 광역급에서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상권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특징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됐고요. 한계동에 16대입니다. 자, 이 건물은 그만큼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액 자체를 보게 되면 3억 3,500만 원인데 전세가 높게 책정이 돼 있죠. 그만큼 임차인 수가 많게 되면 전세 가격이 높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3,500에서 3억을 빼게 되면 3,500만 원이 실투자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성우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우리는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때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국제 RNC 부동산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보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2030 플랜 중에 5개 권역 중 도심권에 이어서 오늘은 서남권에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서울시에는 5개 권역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도시권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서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남권은 7개 자치구가 있죠.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에 이어서 7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벌써 인구를 보시면 317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남권입니다. 서남권은 특색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주거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서남권인데요. 그중에서도 마곡산업단지와 대표적인 지벨리 산업단지가 있죠. 이러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 거점의 육성과 주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이러한 취지의 목적 하에 서남권의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작년 18년도부터 419개의 기업이 입주를 했고요. 지금 고용 인구만 보시면 한 16만 5천 명 정도의 또한 일자리가 5만에서 한 6만 명이 예상이 되는 이러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곡산업단지는 신성장 산업 거점의 하나의 으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한 지벨리 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지벨리 산업단지가 융복합산업단지로서 이러한 목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서남권의 중공업단지가 많음으로써 있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개발 계획이 큰 틀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구별로 한번 짚어보시면 우선 제일 핵심 지역이죠. 2030 서울 플랜 계획의 핵심 지역 중에서도 영등포와 여의도인데요. 영등포 지역과 여의도 지역은 여의도와 영등포는 굉장히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국제 중심 산업 지역으로 하나의 3도심의 핵심 지역으로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로서 지금 중심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영등포와 여의도의 3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 계획이 서울 플랜 계획에 마스 기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은 서남권에서도 지금 양천구인데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개발 사업이 또 발표한 곳입니다. 신정동에 보시게 되면 개발 사업 부지가 있는데요. 서부 T&D 사업이라고 즉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개발 부지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2020년 8월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도 3월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 면적이 엄청난 면적입니다. 83만 4천 제곱미터로서 지하 6층 규모와 직상 26층으로서 신정동에 대한 서부 트럭 터미널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개발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개발 지역에는 주거와 아파트 업무 시설 또한 업무 지역과 물류 업무 산업으로서 들어오는데 이러한 지역은 지금까지 굉장히 빛을 못 봤다 그러면 여태까지 빛을 못 본 이러한 부지에서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서 서울권의 핵심 서남부 지역으로서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남권 중에서도 IT 개발 사업이 급부상을 하는 지역이 있죠. 바로 금천구와 구로구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에 개발 사업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천구와 구로구는
과거에 보시면 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공단 지역으로서 주거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러한 지역으로서 거듭나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도하 부대가 개발 부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개발 사업이 진행은 이미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에 보시게 되면 옛날에 공단 부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인식을 벗어나서 기업의 IT 개발 사업이 새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은 금천구하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런 공단 지역의 이미지가 벗어나지 못했던 지역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구로구에 최근에 또 발표한 사항을 보시면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한 기지 사업은 14년 동안 결실을 못 맺던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지역 내에 굉장히 매끄러운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구로구와 금천구 전체 지역에서 전환권의 하나의 랜드마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보통 여기에 보시게 되면 50층 규모로서 3천 세대의 업무와 주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기지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 구로구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지역으로서 전환권의 플랜 계획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은 관악구와 동작구인데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사단과 이수역 사이에 보시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환승센터는 서울 강남에 보시면 테헤란로에 버금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개발 사업 중에 한 곳인데 여기 개발 사업은 규모로 보시면 10조 6천억 원의 규모와 10년 동안에 쓰지 부지했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사업 중에 한 곳이 바로 사당과 이수역을 이어주는 복합환승센터인데요. 그 이외에도 보시게 되면 봉천동의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신림선과 교통에 대한 호재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선안권의 요지 구역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우숙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정보 체크 시간대에 선안권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권우숙 대표님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서울 핵심 지역 소액 투자처 분석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소식까지 가져오셨으니까요. 아래 사항 참고하시고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권우숙 대표님의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권호숙 대표님과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하겠습니다. 1호선 영등포역과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면적은 19.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가격도 확인해보죠.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선안권 핵심 도시인 영등포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다다음 달이면 준공 예정인데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이유 중에 한 곳이 바로 2030 서울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3도심 중에서도 국제 금융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지는 지역이죠. 위치를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도보로 4분 거리면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메리트 있는 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가 19.83제곱미터고요. 실제 사용 면적이 41.25제곱미터입니다. 올여름 되면 준공 예정이 잡혀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층은 5층 등의 3층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을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본 사진은 외관은 참고용 사진이고요. 내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부 사진은 같은 시공업체에서 최근에 시공을 한 업체의 내부 사진을 갖고 나온 이유는 선분양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실내 인테리어 보시게 되면 모던하고 아주 심플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들어갔고요. 본 건물은 2룸과 3룸과 1.5룸으로 다양한 타입이 구성이 되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옵션을 보시면 완전 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편 에어컨과 빌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풀 옵션으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전문적인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관리 이외에 임대 관리까지 차후의 편리성을 추구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본 건물은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진입이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올라올 수 있는 편리함이 남다른 다세대 주택의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이제 여름 되면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가을에는 이사철에 충분히 바쁜 이사철을 맞이해서 굉장히 깨끗한 집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영등포는 작년 대비했을 때 가격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3도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으면 굉장히 저렴한 것이 하나의 장점이었는데요. 굉장히 발빠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저희가 선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으로 보시면 분양가가 조금 저렴하고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분양 금액은 2억 8,500만 원이고요. 예상하는 전세 가격이 2억 6,500만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3도심의 아주 소액 영등포에서는 정말 만나보기 힘든 소액 투자 2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요새 또 많은 분이 관심이 가지시는 수익형 부동산이죠. 대출 규제가 심하고 개인의 차등에 따라 대출이 많이 다르겠지만은 최소 보증금 3천을 예상하시게 되면 월 8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 이용하시 전세보다는 좀 많은 투자가 소요가 되지만은 월세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에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투룸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30 서울 플랜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좀 자세하게 둘러볼게요. 네, 부동산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만큼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의 부동성의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바로 영등포역에서 보입니다. 보일 뿐만 아니라 도보로 걸어도 초역세권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역세권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보시면 사진에다 보신 바와 같이 아주 큰 공원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도보로 3, 4분 안 되는 거리에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연인과 자녀분과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영등포역을 보시게 되면 많은 상권들이 몰려 있는데요. 이러한 상권의 편리성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매물의 입지적인 장점이 몰려 있습니다. 또 학군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한 본 매물에서 상위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 유타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이 매물이 바로 가운데에서 이러한 두 지리적인 위치에 개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차익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고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무시 못할 것은 교통이죠. 부동산은 교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통을 보시면 1호선에 사용하시지만 GTX, KTX 또한 신길역의 5호선까지 가능하시고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의 9호선까지 업무단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까지 흡수가 가능한 입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본 매물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개발 소식에 신길 재정비 사업까지 둘러싸여 있어서 기대되는 소식 만나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개발 호재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영등포는 정말 개발 호재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영등포는 기본 계획이죠. 서울 플랜 계획의 기본 계획의 3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 금융 중심을 육성하는 이러한 3도심의 핵심 지역이 있다는 것만 해도 미래 가치와 투자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받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 역세권 개발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 탓으로 영등포가 굉장히 발전이 없어 보이지만은 지금 앞으로 영등포는 굉장히 많은 발전과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고 국제적인 금융의 도시로 특화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영등포의 3도심 핵심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테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산업혁명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영등포 역의 중심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 주변에 보시면 집창촌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쓸어가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거, 업무, 호텔, 상업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복합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개발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영등포 개발 사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구의 동에 들어가 있는데요. 영등포 구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시면 바로 옆에가 여의도죠. 여의도 개발 사업까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인근 지역의 개발 사업의 동방상승의 역할로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역의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한번 보시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의 신길 유타운과 상단의 영등포 유타운 개발 사업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영등포 유타운 사업은 14만 제곱미터 그리고 신길 재정비 청취는 140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주거타운이 이루어지는 개발사업과 복합주거기능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본 매물의 위치로서는 시세 차익과 함께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영등포 지도인데요. 영등포 지도는 영등포 이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특히 영등포 보시면 교통 개발 사업을 먼저 보시면 서부선과 신안산선, GTX, 비노선을 비롯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과 또한 여의도와 영등포 지하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교통으로 인해서 서남권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등포의 교통망이고요. 또한 개발 사업을 한번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또한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신길동 유탄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당산동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복합적인 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는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 하나의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은 미래가치가 내포되지 않는 투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등포구에서 다양한 개발 소식들, 물론이고요. 가까이 여의도의 소식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 호재들 만나봤습니다. 자, 미래 가치를 생각해보면서 전략도 세워보죠. 네, 제 꿈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정말 투자 가치가 정말 내포되어 있는 것인 그만큼의 부도심도 아닌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영등포가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제 금융의 도시로 위상이 드러날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고요. 최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2,000만
5천만 원 투자가 정말 서울시에서도 아주 더 외곽으로 나가야지만이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지만은 그 가치는 아주 높게 최고의 투자 가치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선분양입니다. 아무래도 선분양이기 때문에 다 지어졌는 건물과는 아무래도 차별성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해야 되고 또한 투자 가치가 그만큼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영등포 전체 시장을 보시게 되면 투룸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3억이 넘어가는 매물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분양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차익형 부동산과 또한 역세권의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다 가능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 부동산의 부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가오는 여름에 준공 예정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그러면 오늘 권우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해 주신 권우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전화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